정부가 2조 5천억 원을 들여 하천 수질을 개선하겠다며 제2의 새마을운동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부정적인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현금성 저출생 대책에 부정적이던 청주시가 충청북도 출산 육아수당 사업에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예산을 더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를 벌인 집주인들이 개인 회생 절차로 시간을 끌면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들의 손해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무료 화장품 샘플을 써보라면서 비싼 화장품을 함께 보낸 뒤 구매를 강요하는 수법에 당한 피해자들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 투데이 충북입니다. 충청북도가 앞으로 8년 동안 2조 5천억 원을 들여 주요 하천을 1급수로 만듭니다. 이른바 제2의 새마을운동을 펼쳐 도민들이 참여하는 하천 정화를 한다는 계획인데요. 각종 규제를 풀고 개발과 동시에 수질 개선을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겨울 비가 내린 음성군 삼성면. 우수관 길목에서 검붉은 물이 흐릅니다. 인근 축사에서 나온 가축 분뇨가 빗물에 쓸린 겁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공장 근처에서는 하얀 거품이 가득한 오염수도 목격됩니다. 모두 미호강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음성에서 시작한 미호강은 진천과 청주 등 충북 중부권을 지나 금강으로 흘러갑니다. 충청북도가 추진단을 만들어 이 미호강을 비롯한 충북의 대표 하천 수질을 오는 2032년까지 평균 1등급으로 바꾸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인 BOD와 총인이 현재 1에서 2등급인 충주댐과 대청댐, 달천은 1등급으로 상향 유지하고 전체 6등급 중 3등급인 미호강은 2등급으로 높입니다. 오염원 실태조사, 도민운동 전개, 환경교육 강화, 저감사업 추진 등 4개 분야에서 14개 과제를 추진합니다. 각종 폐수가 발생하는 곳에 처리시설을 늘리고 도민들이 참여하는 이른바 제2의 새마을운동으로 하천 정화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2032년까지 2조 5천억 원이 드는데 수계관리기금과 국비를 끌어올 생각입니다. 수질 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단호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에 충북도는 수질 오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하지만 발표한 사업 가운데 공공처리시설 건립과 오염원 단속, 교육사업, 정화활동 등 대부분은 이미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여기에 김용환 지사의 역점 사업인 레이크파크와 중부내륙특별법은 과도한 규제를 풀고 식수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내용. 결국 수질 개선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각종 규제를 풀고 개발을 추진한다는 것이어서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충청권 식수원에 대한 오염 우려가 나오니 기존에 있던 수질 개선 사업을 모아 마치 대대적인 환경 운동을 하는 것처럼 위장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수질 오염원을 유입시키면서 한편에서는 수질을 계속 정화시키겠다라고 하니까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한 어떤 그 밑그림, 어떤 밑작업, 뭐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질 개선이 레이크파크 르네상스의 중심이라고 밝힌 김용환 충북지사는 개발과 수질 개선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당장 추진단과 단속반 구성으로 첫 발을 내딛는데 각종 우려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청주시가 불참하면서 반쪽짜리가 됐던 충청북도의 저출생 대책이 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김영은 지사가 저출생 대책에 대한 각 시군 부담을 줄이기로 하면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빠졌던 청주시도 합류하기로 가닥을 잡은 건데요. 오는 10일 열리는 시장군수 회의를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정재영 기자입니다.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정면 충돌하는 계기가 된 충청북도의 신규 저출생 대책 세 가지. 현금성 복지의 효과를 두고 두 단체장의 생각은 극명히 엇갈렸고 충북에서 가장 대상자가 많은 청주시가 빠지면서 반쪽짜리로 시행됐습니다. 청주시는 앞으로 4년간 출산 육아수당에 써야 하는 시 예산만 635억 원에 달한다며 나머지 40%를 부담하는 충북도가
더 내지 않는 한 동참할 여력이 없다고 맞서왔습니다. 갈등이 커지자 김영환 지사는 청주시장과의 회동에 맞춰 전체 출산 육아수당의 절반을 내년부터 도가 책임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른바 통큰 양보입니다. 충청북도가 크게 양보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큰 양보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충청북도가 내년부터 출산 육아수당의 절반을 분담할 경우 더 필요한 예산은 3년간 111억 원. 이 중 약 65%인 72억 원이 청주시 보조금으로 투입돼 청주시는 그만큼 재정 여력이 생깁니다. 청주시가 충북도의 세 가지 신규 저출생 대책에 참여해 예산을 쓰더라도 18억 원 정도가 남습니다. 시 부담을 줄이기로 한 뒤 동참했던 과거 출산 육아수당 때처럼 청주시는 이번에도 도의 절반 부담이 기정 사실로 되자 불참에서 합류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출산 육아수당 그게 저희가 시에서는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분담 비율을 전향적으로 조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또 청주시가 예산에 여유가 생기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합류하면 내년부터 청주 시민들도 결혼, 출산 시기 신용대출이자 최대 5% 지원과 아이가 5명 이상일 경우 한 자녀당 매년 100만 원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청주시의 합류와 충청북도의 출산 육아수당 절반 부담은 오는 10일 열리는 도지사 주재 시장 군수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 이날 단체장들은 상하수도요금 감면 등 결혼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협약도 체결합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집주인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여 전세를 받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전세 사기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전세 보증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데요. 사후 소송을 하려 해도 집주인이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해 시간을 끄는 경우 피해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초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0년 청주의 한 빌라에 입주한 유 씨 부부. 전세 계약 당시 건물에 근저당 4억 5천만 원이 있었지만 건물 가치가 10억이 넘고 전세보다 월세 계약 가구가 많아 안전하다는 공인중개사 말만 믿고 1억 3천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집주인 말에 별도의 돈이 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는 통지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번 달 전셋집 계약이 만료되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결국 힘들게 받은 아파트 분양권도 포기했습니다. 현재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사를 가려면 대출을 전부 전액대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분양받은 아파트에 대해서 추가로 또 대출을 받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아랫집에 사는 다른 30대 역시 전세보증금 8,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았는데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은행에 일단 알아봤을 때 뭐 다른 대환 대출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당장 그 돈을 마련할 방법도 없고 해서 지금 저는 개인회생을 해야 되나. 알고 보니 전세 계약서에 쓰여 있던 다른 세대의 보증금과 계약 형태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돈 갚을 능력에 대한 기망이죠. 전세 보증금 돌려줄 능력이 얼마 안 되는데도 돈 충분히 있는 것처럼 속였다는 거지. 피해자들은 국토교통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민사 소송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집주인이 법원에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서 모든 채권이 동결돼 재산을 강제 집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갚을 수 있을 만큼 빚을 감면해주고 이후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지만 전문가들은 자칫하면 시간 끌기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전부 환수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회생 제도를 그 사람이 해버리면 결국은 받을 방법이 없어지는 거니까. 해당 임대인은 취재진에게 세입자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 파산이 아닌 회생 신청을 했고 계약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힌 내용도 본인의 실수일 뿐 속이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청주시의 한 오피스텔에서도 60여 세대가 40억 넘는 전세 사기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 청주시가 재난위험시설물인 대성동 대성연립과 무충동 남부상가 아파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두 건물 모두 1980년대 준공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건물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습니다. 정밀 안전진단은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 원인을 조사, 측정,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진단 결과 2등급이 나오면 주민 대피, 사용 금지 등의 후속 조치가 시행됩니다. 무료 화장품 샘플을 보내준다며 수십만 원에 이르는 화장품을 보낸 뒤 일단 포장을 뜯으면 고가의 화장품을 사도록 만드는 수법이 노인들을 상대로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화장품을 받으면 반송하기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60대 여성이 받은 택배입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주름 기능성 크림 샘플과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본품은 개봉하지 말고 상품 평가 후 반품한다는 안내문이 동봉되어 있습니다. 홈쇼핑 상담원이라며 소개한 판매자가 다짜고짜 주소를 물어본 뒤 보낸 물건입니다. 알고 보니 본품 가격만 60만 원 상당. 이 정도면 감사 이벤트로 저희가 담배 반송하게 된 미네크림 무료 샘플에서 주소하겠다 연락을 드린 거예요. 최근 인터넷에 이런 사례를 겪었다는 경험담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홈쇼핑 신제품 출시 기념이라며 샘플을 사용해보란 상담원에게 의심 없이 주소를 알려줬다 어렵게 반송한 사례도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제 그 담당자라는 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계속 회수가 안 되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이제 그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택배 받은 사람의 딸이다. 이거 왜 계속 처리를 안 해주시냐. 화장품 샘플을 미끼로 본품까지 보낸 뒤 본품을 뜯으면 고가의 대금을 청구하는 판매 방식인데 최근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지난 5년간 접수된 화장품 피해 관련 구제 신청은 817건으로 10%인 81건이 화장품 샘플을 체험했다, 본품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대금을 청구한 사례였습니다. 주로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 일단 개봉하면 비싼 화장품 값을 요구하는데 한번 비용을 내면 나중에 돌려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한 만큼 소비자의 의사에 따라 구입하면 되고 아니면 반송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반품을 하려 해도 간혹 연락조차 안 되는 판매자도 있다며 무엇보다 무료 샘플이나 이벤트 당첨이란 말에 현혹되지 않을 것을 당부합니다. 샘플 받아보기도 하는 거에 이제 현혹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현혹이 됐더라도 최대한 샘플하고 본품을 구분하고 본품 포장조차 개봉을 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방문 판매법은 소비자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고 전화로 광매도 금지하는 만큼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나 반품 요청 증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반품이 되지 않을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충주축협 노조가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을 받은 조합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국 사무금융노조 충주축협지회는 조합장의 사법 리스크로 축협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백의종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충주축협조합장은 업무상 횡령과 배임,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고 법원은 지난 4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충남 서산의 가로림만 갯벌에서 양식 중인 바지락이 집단 폐사했습니다. 피해 면적만 축구장 900개에 달하는 643헥타르로 집계됐는데요. 올여름 내내 이어진 고수온 현상이 일단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전 MBC 김태욱 기자입니다. 충남 최대 바지락 어장이 밀집한 서산 가로림만. 갯벌 면적만 100제곱킬로미터에 달해 세계 5대 갯벌이자 갯벌 생태계의 보고로 불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갯벌 가까이 들어가 보니 거꾸로 뒤집힌 바지락 껍데기가 한가득입니다. 갯벌이 폐사한 바지락 껍질들로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서산 가로림만에서 바지락 집단 폐사가 발생한 건 지난 2019년 이후 5년 만입니다. 갯벌 속은 더 엉망입니다. 삽으로 펄을 파내자 까맣게 속이 썩은 바지락들이 수두룩하고 온전해 보이는 바지락조차 크기가 작거나 살이 거의 오르지 않은 게 대부분입니다.
서산에서만 축구장 900개 규모인 643헥타르가 바지락 집단 폐사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는데 전체 바지락 양식장 면적의 74.7%에 달합니다. 5년 전 370헥타르가 피해를 입었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수준일 정도로 심각합니다. 이달부터 오는 12월까지가 바지락 수확철이지만 어민들은 작업을 시작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70인데 한 50년 됐다고 봐야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폐사된 거는 올해 처음이라고 봐도 그렇게 생각해요. 집단 폐사의 원인 중 하나로는 우선 올 여름 유난히 심각했던 고수온 현상이 꼽히고 있습니다. 바지락 양식을 위한 적정 수온은 15도에서 22도 안팎인데 28도를 넘기면 발령되는 고수온주의보가 지난 8월 2일부터 지난달 29일까지 무려 59일 동안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바지락 집단 폐사 현장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어장 경운, 종폐 살포 등 어장 복원을 위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시는 바지락 집단 폐사의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충남수산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와 함께 수질과 생물 상태 등을 조사하는 한편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밀 분석을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올해 청주시의 공공비축미공 매입량이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공공비축미공 매입량은 6천여 톤으로 지난해보다 14.5%가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물량은 전년도 매입 실적과 벼 재배 면적을 기준으로 책정됩니다. 한편 청주에서는 올해 가루쌀 매입이 처음으로 시행돼 465톤이 건조벼로 매입됩니다. 해외 출장지에서 카지노에 출입하고 직장 내 갑질 행위를 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감봉 2개월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6급 공무원인 해당 팀장은 관광부서에서 일하던 지난해 6월 미국 출장을 떠나 현지 카지노에 출입해 판돈 수십만 원을 걸고 게임을 했으며 올해 초 행정복지센터에 부임한 뒤 막말과 고성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청주시 인사위원회는 카지노 출입이 일시적인 데다 판돈 규모가 크지 않아 수사 의뢰는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이 학부모의 반복적인 악성 민원을 고발 조치하는 등 피해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권 침해 신고 채널을 개설하고 사안 발생 시 12시간 안에 해결하는 긴급 지원팀도 가동할 예정입니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활동보호종합지원 2.0 계획을 발표하고 교사가 외롭지 않도록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5년 이하 교사가 멘토교사와 소통하면서 대응하는 동행교사제도 추진되며 올바른 학생 언어문화 교육과 정보통신 윤리 교육이 강화됩니다. 2024 제천 한방바이오 박람회가 엿새 동안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폐막됐습니다. 제천시는 징검다리 연휴 동안 30만 명에 가까운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아 한방 천연물 산업관을 비롯한 행사장 곳곳이 연일 문전 성시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또 제천 한방 클러스터와 제천 한방연합회가 베트남과 100만 달러 수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세계적인 한방 바이오 산업 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55회 영동 난개 국악축제가 내일부터 닷새 동안 영동군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는 600여 명이 참여하는 국악 거리 퍼레이드를 비롯해 전국 풍물 경연대회와 국악 불꽃놀이 등 화려한 볼거리가 선보입니다.
오는 12일 개막식에는 난계 국악단과 해외 공연단의 축하 무대와 유명 가수의 초청 공연이 펼쳐지며 12일에는 영동군 씨름대회가 개최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